성접대 의혹, 폐쇄 혐의,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 여기 경찰과의 유착 의혹까지. 이제 YG를 사퇴한 양현석 대표에게 남은 건 전방위적 경찰 수사입니다. 초등학생의 금지곡이라 불릴 만큼 사랑받았던 이 곡. 사건의 발단은 이 노래를 부른 아이콘의 멤버 B.I.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예요. B.I.가 L로 불리는 마약을 평생 하고 싶다, 너와 같이 해봤으니 물어보는 것이라며 마약 거래를 시도하고 투약 경험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3년 전의 카톡 내용이 연예 매체인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된 겁니다. 특히 대화 상대가 한서희 씨로 드러나며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요. 한서희 씨는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인물이거든요.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공익 제보를 결심한 이유, 자신이 YG와 경찰의 유착 관계를 밝힐 단서라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B.I.와의 카톡 대화 이후 한서희 씨는 위너의 멤버 이승훈에게 비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B.I.가 YG 자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만나자고 했다는데요. 약속 장소에선 YG에서 사건 해결을 담당하는 A씨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승훈이 한서희와 양현석 대표의 연결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의심되는 지점인데요. 이에 대해 YG는 이승훈이 불미스러운 의혹에 개입됐다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후 한서희 씨는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이때 경찰은 압수한 한서희 씨의 휴대폰에서 B.I.와의 대화를 확보하죠. 그리고 한서희 씨는 B.I.의 요구로 마약을 숙소 근처에서 전달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한서희 씨가 진술을 번복해 B.I.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한서희 씨는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양현석의 압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과하게 과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너 같은 거는 뭐 이게 쉽게 뭐 이게 뭐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주는 건 일도 아닌데. 이외에도 양 대표는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은 주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하고 검출되면 일본으로 보내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어 검출이 안 될 거다.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이 그런 문제로 경찰서 가는 것이 싫다. 너에게 충분히 사례하고 변호사도 선임해 줄 테니 모든 진술을 번복하라는 위협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YG 측은 자체 마약 검사에서 B.I.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스스로 겁을 먹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양현석, 양민석 대표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의식한 듯 회사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기에 이르는데요. 입에 담기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말들이 무분별하게 사실처럼 이야기되는 지금 상황을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힘들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의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YG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며 송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검찰과 경쟁하듯 수사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송치를 먼저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후에도 내사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했는데요. 검찰 역시 B.I.는 소환하지 않고 한서희 씨만 단 한 차례 불러 조사한 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감윤 경찰청장은 원점에서 철저히 재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제 집중해야 할 것은 새로 꾸려진 전담 수사팀의 결과겠죠.